천안을 지역구로 둔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들 세 의원들은 지난 4.10 총선 때 나란히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도 세 의원들은 도심 철도 지하화가 천안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선 천안시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인욱 기자가 전합니다. 천안 지역의 새 국회의원들이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된 후 국토부에서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천안 도심철도의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를 한 목적은 천안 지역이 우리 지역에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사실은 이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민간 국가 재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민간 개발 사업자가 이익이 나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익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것이고, 이날의 화두는 단연 이 사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천안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적극 협력해 사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당사적격인 천안시는 이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하고 1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비 과다로 지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 철도 지하화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TV의 취재에 임한 지역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성을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만들기 전까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